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극장 시장에서는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내 1위 극장 사업자인 CJ CGV가 글로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IT 기술을 입힌 다양한 상영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이번 달 개봉한 마블 시리즈 블랙 팬서의 스크린 X 작품입니다. 양측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다면 상영 기술을 통해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CJ CGV가 직접 마블 스튜디오와 기획하고 제작한 버전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객석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 8개 나라에서 136개의 상영관이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바라건대 2020년에는 스크린엑스가 각국의 1000개관이 깔리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감 효과를 제공하는 4DX 상영관도 중국에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연평균 144%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극장 사업의 정체기와 맞물려 CGV는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글로벌 관객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관객 수를 앞질렀고 해외 매출 비중도 절반에 이릅니다. 전 세계 4DX 스크린 수 확장과 중국, 터키,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성장이 꾸준히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이머징 쪽의 박스오피스들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다들 한 15% 20% 이상씩은 지금 연초부터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구간에 있는 국가들만 CGV가 이제 투자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미국의 상영관 사업자들하고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올해는 글로벌 실적이 국내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2020년도 글로벌 넘버원 컬처플렉스를 향한 그런 글로벌 영업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무한 경쟁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뻗어나가며 영화 산업에 의미 있는 초석을 다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